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불행하게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불행하게 살지 말고 지금 행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행복하는 방법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저도 리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공허한 말장난하는 분 같은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런 분들도 강의를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양심의 가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딘가 강의하러 가서 내가 오면서 뒷골이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하고 싶고 위대한 교육자로 남고 싶다면 도움이 될 말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죽는 날까지 공부하라.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스킬, 강의 기법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거죠. 세네카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사는 법을 배운다. 죽는 날까지 공부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쟁자를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쟁자를 험담하지 말라. 강사들끼리 연수원에서 교육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험담하게 되면 그 험담이 돌아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르는 것 아는 척 강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청난 죄악이죠. 싸이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너무나 땀을 흘리고 죽듯이 하기 때문에 미국 MBC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스터 싸이, 당신은 어떤 이유가 있어 이렇게 죽을 듯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가? 그대가 죽을 것만 같아서 나는 불안하네. 그러니까 싸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광장에 내 노래와 춤을 보러 온 시민들의 시간과 돈을 아깝지 않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교육자는 어떠한 말씀을 하더라도, 강사는 어떠한 내용을 강의하더라도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는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아플 권리가 없다. 훌륭한 교육자는 아플 권리도 없고 무식하고 게으를 자유가 없다. 죽도록 공부하자. 이상 마치겠습니다.